이번 시간에는 뜻지자입니다. 뜻지자의 한자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상 4급에 해당하는 한자입니다. 4급. 글자를 통째로 외우는 것보다는 이 뜻지에 맞게끔 분리해서 분해하여 학습하면 훨씬 유리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비사입니다. 선비사. 선비사. 그 다음 아랫부분이 마음심입니다. 그러면 두 개를 결합하게 되면 선비의 마음이겠죠. 선비의 마음. 과거의 선비들은 통상적으로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 제1 목표였죠. 그러니까 선비의 마음은 항상 뜻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뜻지자입니다. 선비가 마음의 뜻을 세워야만 과거에 급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겠죠. 훌륭한 선비의 마음은 항상 올바른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글자는 뜻지자가 되겠습니다.